운동장 같은 복층을 찾으신다면 오늘의 집이 딱입니다. 운동장 같은 복층에 운동장 같은 테라스는 기본이겠죠? 테라스가 무려 두 개나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중개 수수료 없이 실속 있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S하우징 한서하 부장입니다. 부장님, 오늘은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인천 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한 개동 다섯 개쯤 여섯 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다양한 타입 중에 테라스가 두 개나 있는 복층 세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테라스가 두 개나 있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입지는 어떤가요? 입지도 참 좋은데요. 문학경기장역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인천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기 정말 좋고요. 문학 IC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접근도 매우 편해요. 교통 너무 좋네요. 그렇죠. 주차는요? 주차도 참 좋아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서둘러 내부 소개 영상도 시작할게요. 가시죠. 오늘의 집은 한 층에 한 세대만 거주하는 단독 세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우리 집만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전실을 살펴보면 전실의 면적은 매우 널찍한 장관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이, 놀라지 마세요, 면적이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팬트리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양쪽에 신발장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많은 신발을 아주 다양하게 부담 없이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일반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중문은 보시는 것처럼 투명 유리가 설치된 3인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을 모두 살펴봤고요. 자, 안으로 들어서 신발을 갈아 신고 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집 단독 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정말 널찍한데요. 복도를 지나서 끝으로 나오면은 널찍한 거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복도 엄청 길네요. 그렇죠. 복도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거실도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짜 넓습니다. 그렇죠. 우선 바닥이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정면에 대형 창문이 있어서 개방감도 우수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TV열은 비앙코 무늬의 포세린 타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요. 이쪽 끝쪽에는 월패드와 온도 조절기 그리고 스위치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천장은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서 단차가 좀 있는데요. 이쪽 바깥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는 메인등과 직부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채롭게 설치가 되어 있죠? 군더더기 없이 화사한 느낌까지 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소파홀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적당하게 면적이 되어 있어서 4인용 소파나 코너용 소파도 놓기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TV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네요. 맞아요.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나 TV 설치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집 테라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테라스 바로 나가볼게요. 자, 테라스는 폭이 적당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길이가 9m 정도가 돼요. 굉장히 길죠? 진짜 기네요. 네. 이렇게 나와서 산책을 즐기거나 생각을 하시거나 사색을 즐기기 정말 좋고요. 자, 콘센트와 조명 그리고 수전이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야외 활동도 부담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라스죠? 맞습니다. 첫 번째 테라스요. 그 말은 오늘의 집은 테라스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실 한쪽에는 첫 번째 방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방은 면적이 널찍한 장박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끝에서 끝에 길이가 3m가 넘어요. 진짜 커요. 그렇죠. 그래서 침대와 옷장을 함께 놓고 사용하기에 충분하고요. 답답함도 전혀 없습니다. 벽지도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밋밋함도 전혀 없고요. 한쪽에 대형 창문도 있어서 개방감도 느끼기 아주 좋아요. 맞습니다. 침실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방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방으로 살펴볼게요. 두 번째 방 놀라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도 참 넓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방 어때요? 여기 안방 같은데요? 안방 아닙니다. 진짜 넓어요. 네, 중간방인데 정말 넓죠? 네.
여기는 침대와 옷장과 책상 한꺼번에 비치려도 여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자녀분들의 침실 겸 공부방으로 이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넓은 곳에서 생활을 하면은 정서적으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방이 다 넓어서 너무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집은 좁은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신발장도 진짜 컸고. 맞아요. 신발장도 더 넓었죠. 자, 여기서 메인 욕실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도 넓나요? 여기 넓네요. 메인 욕실 진짜 넓죠? 네, 진짜 넓네요. 메인 욕실이 3m가 넘습니다. 와. 이렇게 넓은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 바깥쪽에 변기 있고, 반달에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면에는 슬라이딩 거울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거울장도 되게 널찍하죠? 더 넓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공간 분리해주는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에는 해바라기 수정과 코너 선반 있는데요. 파티션이 투명하기 때문에 잘 보이죠? 네, 맞아요. 네. 잘 보여요. 그리고 벽면에는 저기 욕실 창문. 맞아요. 욕실 창문 있고 환기구도 있기 때문에 환기에 대한 걱정, 습기에 대한 걱정 전혀 없습니다. 창문이 생각이 안 나셨나요? 네,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 안 날 때 그럴 수 있죠. 자, 이어서 바로 주방을 살펴볼게요. 주방 어떠신가요? 주방도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죠. 그 개방감은 널찍한 면적에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정말 넓어요. 한쪽에 아일랜드 식탁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면 6인이 식사하시기에 충분한 면적이에요. 충분하죠. 네, 정말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싱크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내리편 후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싱크볼 기준으로 양 옆에 조리대 공간도 정말 넉넉하죠. 진짜 넉넉해요. 네, 진짜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여유 있게 요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주방창도 준비되어 있어서 환기하시는 데는 걱정 전혀 없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수납 공간도 정말 넉넉합니다. 상부장, 하부장 통해서 넉넉하게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방용품 수납하는 데는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수납 공간도 충분하네요. 네, 충분하죠.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정말 넓어요. 그냥 오픈형으로 되어 있네요. 네, 오픈형이어서 대형 냉장고 두 대 충분히 비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죠, 오히려 이 정도면. 그럼요. 정말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주방 살펴봤고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다용도실 살펴볼게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 있네요. 네, 주방 맞은편 다용도실인데요. 여기 한쪽에 수전이 있어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함께 비치하기 충분한 면적이 되어 있어요. 세탁실을 이용하기 참 좋겠죠? 너무 좋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등급이죠? 1등급이죠. 그리고 여기도 뭐 수정이 있어서 다채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짐 보관하기도 참 좋고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주방과 다용도실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는 면적이 아주 널찍한 안방인데요. 팀장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넓지 않나요? 와, 여기 길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 끝에서 끝의 길이가 5m가 넘습니다. 야, 5m가 넘으면 웬만한 진짜 거실보다 넓네요. 그렇죠. 정말 넓어서 다채로운 분위기 연출하기도 정말 좋아요. 다양한 가구 원하시는 만큼 모두 비치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방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양창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맞은편에 하나, 여기 하나 있어서 맞바람으로 아주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할 수도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진짜 네. 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옆에 선풍욕실도 있는데요. 선풍욕실 살펴볼게요. 오늘의 집은 서브욕실마저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보면 넓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안쪽에 샤워 공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네. 여기 아예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샤워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과 코너 선반 설치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면 공간에는 변기와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슬라이딩 거울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천장에 환기구가 있지만 벽면에 욕실 창도 있어서 습기 조절이나 환기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거의 메인 욕실이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넓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체부터 마지막 세 번째 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이 아니죠. 하부층의 마지막이었죠. 그렇죠. 하부층의 마지막이고 오늘의 집은 복층이기 때문에 위에도 있어요. 바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자, 복층은 정말 면적이 넓은데요. 자, 하부층의 면적을 그대로 올려놓고 통으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넓죠? 와, 제가 지금 뒤로 가고 있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그만 가세요. 끝이 없어요. 와, 진짜 넓어요. 여기 사용을 하실 때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 여기 복층에다가 사무실 꾸며서 이용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놀이방으로도 너무 좋죠. 어린 자녀분들의 놀이방으로도 정말 좋고요. 공부방으로도 이용하기도 정말 좋고요. 정말 원하는 용도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층고도 네, 괜찮아요. 진짜 그렇죠.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제 키가 190인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저 반대쪽 한번 찍고 네, 와도 될까요? 한번 비춰주세요. 와, 진짜 넓습니다. 그렇죠. 정말 넓어요. 복층이 이 정도 돼야죠.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층에는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테라스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자, 테라스로 나왔는데요. 팀장님, 테라스 네, 정말 넓죠? 진짜 큽니다. 그렇죠. 상부층의 테라스는 길이도 길이지만 폭이 참 넓어서 다채로운 야외 활동을 즐기거나 취향에 맞게 다채로운 분위기 연출을 하기 너무 좋아요. 왕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너무 딱 좋죠? 적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야외 조명과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시간 구애받지 않고 야외 활동 즐기기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분양가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